얼마나 힘들게 얻어낸 기회인데.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. 전 국민이 다 보는 텔레비전을 나가서 유진아 흉내를 낸다고? 아니 초상집에 가서 엉엉 울다가 근데 누가 죽었냐고 묻는다더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? 떨려서 못해. 술 취한 남자들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맨정신에 두 눈 똑바로 뜨고 나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? 할 수 있어. 아니 해내야 돼. 난 그냥 대충 밥만 먹고 살래요. 지금도 뭐 밥을 굶는 건 아니니까. 내 눈 똑바로 봐요. 정혜당 씨, 모창도 엄연한 예능 영역이야. 일본에선 그냥 가수보다 더 인기 있는 모창 가수들도 많대. 누굴 흉내낼 수 있는 건 기술이지 창피한 게 아니야. 당신이 유진아보다 더 인기를 끌게 되면 유진아란 여자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돼. 유진아보다 대중에게 더 사랑받는 유진아가 되면 돼.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. 아니, 할 수 있는 일이야. 그럼 유진아 씨한테 폐가 될 거예요. 폐는 이미 그쪽이 당신에게 씻을 수 없을 만큼 끼쳤어. 그 여자가 당신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해봐. 그 여자 잘못이 아니에요. 아니, 그 여자 잘못이야. 그 여자가 먼저 유혹한 게 아니라니까. 먼저 유혹한 게 아니라는 말을 그 상황에서 굳이 당신 귀에 들려줘야 했나? 여자로서 당신 자존심은 그때 끝장난 거야. 이런 상태로는 당신 그 어떤 남자도 사랑 못해. 다가가면 물러설 거고 돌아서주면 그리워하다 끝날 거야. 미안하단 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넌 나 아니면 살 수 없었다. 앞으로도 살 수 없을 거다. 그러니 넌 분노할 자격조차 없다. 해당 씨에게 각인시켜 놓은 거 아니냐고. 피 깎는 셈 치라는 그 한마디 말로. 유진아는 유진아의 그림자일 수 있지만 정혜당은 절대로 유진아란 여자의 그림자로 살다 죽어선 안 돼! 현준 씨. 그러니까 힘을 내. 없는 힘이라도 쥐어짜내라고.